밤에 블레셋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라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아마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뭔가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유를 떠나서 또 어떤 지위를 떠나서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소원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 이렇게 수첩을 하나 이렇게 사용하던 그 수입첩이 있었는데 그 눈여겨보질 않았는데 겉면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 투두 그렇게 투두 오늘 해야 할 일. 그러고서 슬래시하고 거기에다가 be happy 그래서 be happy 그렇게 써 있더라고. to do 오늘 해야 할 일이 be happy 행복하라.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행복. 행복.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뭐 각자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항상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집에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가족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죽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전쟁에 나가서 막 쳐부수고 땅을 빼앗고 막 그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수련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서 수련을 하는데 왜 수련을 하는가요? 자기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수련하는 거예요. 대부분 목적이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수련하는 거.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뭐 힘이 센 사람,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자,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사울 왕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좋지 않은 그런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에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좋은 면에서는 좋은 것을 배우고, 또 나쁜 면에서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배우는 거. 여러분, 그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새벽에 같이 한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사울의 한 가지 좋은 때를 지금 한 가지 배우면 좋겠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울왕이 좋을 때 얘기예요. 사울왕이 좋을 때 얘기인데,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을 보세요. 마지막 52절을 보면 그랬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울의 어떤 좋은 면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은 불러 모으는, 즉 이 말씀은 전쟁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준비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준비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굴이 기록한 잠언 30장 25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 그래서.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다른 곤충들은 그냥 여름에 즐기고 먹고 놀지만은 개미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곤충이 개미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또 솔로몬이 얘기한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요, 그 개미 얘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게으른 자들은 누구에게서 배우라?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나태해서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비해 오늘 이 개미는 얼마나 부지런한 그런 곤충인지 모릅니다. 여름에도 일을 하고 추수 때에도 양식을 열심히 모아 겨울을 준비하는
그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리면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통신사를 일본에 보냈어요. 황윤길이라는 사람하고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통신사로 일본에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정찰을 하고 그리고 와서 왕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 황윤기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징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군대를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활을 사용하지만 그들은 벌써 총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 그런데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함께 다녀왔는데도 보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징조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것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느 편을 택합니까? 편안한 것을 택하는 거예요. 편안한 것을 택하는 거예요. 이때도 그 선조왕 때인데 선조왕 역시 그 김성일의 후자를 보고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정말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본군은 소총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울왕이 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힘 있고 용맹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사울왕은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항상 준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가 있는 사람은요 환난이 올 때 이겨낼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없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주어져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실력을 갖추고 또 모든 일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때가 되면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놓으면 환난이 올 때 유비무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그런 예화겠지만 어떤 선비 한 명이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 사공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이 선비가 사공에게 묻습니다. 당신 천문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공이 그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런 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비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은 헛살았군. 그렇게 빈정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또 다시 가다가 선비가 또 사공에게 자네 철학을 아는가?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또 빈정대면서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은 헛살았구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공의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조금 가더니 또 선비가 묻습니다. 당신은 수학을 아는가? 그런 거 알지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자네 그럼 인생의 4분의 3은 헛살았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비는 기고만장해서 그 사공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가 뒤집어지니까 이 선비가 물에 빠져가지고 헤엄도 못 치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공이 묻습니다. 당신 헤엄칠 줄 알아? 아, 헤엄 못 친다고 빨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공이 선비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은 지금까지 헤엄도 칠 줄 모르니 인생을 헛살았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어떤 뭐 꾸며낸 얘기 같겠지만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경우에든지 대비하는 일이 없고 준비하는 일이 없으면 인생을 헛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을 준비가 되지 있지 않는 사람에게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은요,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준비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 그러므로 그 받을 그릇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느냐? 믿음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그 엘리사가 세운 선지자 학교에 다니던 그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하고 그 부인하고 빚 갚느라고 아주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릇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릇을 준비하. 그래서 있는 대로, 내가 하여튼 빌려올 수 있는 대로 그릇을 가지고 방에다 채워놓으려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려는 거예요. 기름을 다 부었어요. 다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냐고. 그러니까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기름이 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한 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한 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주시는 주님은,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야박하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한번 주시면은 그냥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순종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기적은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순종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그 선지자 학교 이 학생의 이 부인과 아들도 그릇을 준비하라. 순종하고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대로 빌려다가 갖다가 채우는. 순종할 때 가나 혼인 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네.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을 아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울왕의 좋은 면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지 않은 인생은 헛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언제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성품과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건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길을 향하여 주시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다 믿음대로 응답될 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